인공지능이나 양자 컴퓨터와 같은 과학 기술이 곧 안보라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전 세계가 과학 인재 양성에 몰두하고 있는데요. 최근 윤석열 대통령도 교육부는 과학 기술 인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할 때만 의미가 있다, 이런 강도 높은 언급으로 과학 인재 양성을 강조해 주목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국제사회의 과학 기술 발전 상황에 마치 개의치 않을 것만 같은 북한은 과학 인재 양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사실 북한은 이미 김정일 정권 시기부터 과학기술진흥정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왔습니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1년 권력을 잡은 뒤로 과학기술 발전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거듭 촉구해왔는데요. 2015년 대동강 쑥섬 지역에 일종의 국립 디지털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을 과학기술 전당을 만들어 연구 기반을 조성했고요. 대규모 주택 건설 사업인 미래과학자 거리의 아파트가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졌습니다. 지난해에는 정보통신기술 사업을 총괄하는 정보산업성을 신설하기도 했고, 같은 해 4월에는 소프트웨어 보호법을 제정했죠. 이 법은 개발자의 저작권을 인정하고 프로그램 사용요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북한 선전 매체는 김일성종합대학 정보과학부 인공지능기술연구소가 음성인식이나 기계번역과 같은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자랑합니다. 김일성대와 쌍벽을 이루는 김책공업종합대학은 대규모 프로그래밍 경연대회 개척자를 매년 개최하고 있기도 한데요. 이런 노력이 빛을 발한 걸까요? 인도에서 열리는 국제 프로그래밍 경연대회 코드셰프에서 두 대학 학생들이 올해 3월에서 5월 잇따라 우승하며 화제를 낳았습니다. 인터넷보다는 인트라넷에 익숙할 북한 학생들이 어떻게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내는지 해외 누리꾼들이 의아해할 정도입니다. 앞서 2019년에는 국제대학생 프로그래밍 대회에서 김책공 대학생들이 8위를 기록했고, 같은 해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서는 북한 학생들이 4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2015년 이후 북한 과학자들의 논문이 대폭 증가했다는 점에 주목하는데요. 2020년 기준 북한 연구기관이 발표한 논문이 김정은 정권이 시작된 즈음인 2011년에 6배로 늘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과학기술 중시 정책에는 한계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순수과학보다 응용과학에 지나치게 편향되어 있고, 다수 인재가 국가정책에 따라 무기개발에 투입되거나 사이버전사로 활동하는 현실이라는 건데요. 또 북한이 지난 2월 발표한 올해 국가예산 항목을 보면 과학기술 부문 예산 증가율은 전년 대비 0.7%에 그쳐 제자리 걸음 수준이었습니다. 북한의 과학기술이 오롯이 주민의 행복과 국가 역량 강화를 위해 활용되고, 나아가 남북 간 협력의 매개가 되는 미래는 요원한 걸까요?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심하고 첨단 기술이 안보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면서 체제를 막론하고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커져만 가는 현실. 북한의 과학기술이 진정한 평화에 기여할 날이 오기를 기원해봅니다.